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인 아빠와 베트남 엄마의 사랑으로 태어난 귀한 열매. 이제 새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된 부부는 앞으로 더욱 힘을 내어 살아갈 것입니다. 자, 출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셋이면 목매달이거든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데 네. 와 정말 산후조리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시어머니가 많이 챙겨주셨어요. 근데 미역국 말고도 가물질을 끓여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안 먹는 생선이거든요. 네. 나중에 제가 아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생선을 아 먹었구나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특히 장다호 씨는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이도 참 이쁘지만은 남편의 선물이 참 부럽네요. 그렇죠. 물론 부모님 마음 다 똑같겠지만은 아이도 건강하게 낳고 잘 자라주길 바랄 뿐인지 와서 눈물이 날라 우리 어떻게 저희 아이도 저 닮아서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티빈 씨도 몸조리 잘하시고요. 좋은 엄마 되시라고 저희 러브인 아시아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원에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모인 자리. 오늘은 나의 한국 생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년 반. 아, 6년 되셨구나. 저 13년 동안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왜요? 똥 벌다가 그냥 비행기로 몇 시간 걸려요? 네, 13시간. 많이 말라요. 보나먼 고향 땅의 가고픈 마음은 간절하기만 합니다. 한국 생활 13년째에 접어든 넬리. 올해 들어 넬리에겐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밑으로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힘 빼고 자, 피부결 따라서 늘어나지 않게 그리고 코 이런 데는 손 밑으로 넣으셔서 이렇게 살짝 살짝 피부 관리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있는 넬리. 그녀의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는 동료들에게도 모범이 됩니다. 그 어떻게 넬리 언니가 처음부터는 말 많이도 없는 사람이고 여기 왔으니까 어울리고 사람 잘 어울리고 배로도 잘하는 부분은 편이에요. 근데 약간 마음이 외로운 마음 있잖아요. 조금 약간 있습니다. 아 외로운 마음이 있다고요? 네. 왜 그럴까요? 부모 때문에 같아요. 한국 온 지 우리가 먼저 오는 사람이거든요. 한 13년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향이 많이 보고 싶다고 그런 것 같아요. 고향 페루를 향한 그리움은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지난 13년간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가족.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변해가는 가족의 사진을 보면 가는 세월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7남매의 맏이인 터라 가족에 대한 마음이 더 각별한 넬리. 요즘은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이 큽니다. 사진 보고 어머니도 좀 많이 변해서 아버지도 뭐 많이 변한 거 지금은 아버지 좀 귀가 조금 불편해 있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또 쿵소리 이렇게 통화할 때도 했는 거예요. 예, 옛날보다 나이 연세도 드시니까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국 땅을 밟은 넬리.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외롭고 또 쓸쓸했습니다. 한편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던 한 남자. 술을 사랑하고 자유를 찾아 방랑하느라 장가갈 생각이라곤 전혀 없던 송태진 씨였는데요.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동두천의 한 식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친구의 생일에 초대받아온 넬리. 태진 씨 역시 친구의 초대로 가게를 찾았습니다.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조신하게 앉아있던 넬리에게 그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만 태진 씨. 이렇게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평소 이상형으로 그려왔던 여인을 만났기에 그녀의 국적은 장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시큰둥하죠. 태진 씨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넬리는 마음을 열게 되고 이렇게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넬리. 내 사랑을 받아줘. 안으로.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렇지? 네. 그래. 잘 살자. 네. 이후 결혼에 꺼리난 두 사람. 남편 태진 씨는 재활용 고철수집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결혼 후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결혼하신 이전에는 어떠셨는데요? 아, 뭐 월급 타면은 뭐 누구 만나게 되면 진짜 집에 들어가면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진짜 다 쓰고 들어가 동전까지. 근데 지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그런 게 좀 후회가 되죠. 넬리 그 집사람을 진작 만났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하자. 오케이. 네. 하지만 가끔은 총각 시절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이 꿈틀. 회식을 핑계삼아 아내가 싫어하는 술을 입에 대봅니다. 술 한 잔 해서 집에 가면 혼나겠지? 예? 혼나겠지? 가구 알고 가야죠. 그럼 안 좋은 건데. 그날 저녁.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며 솜씨를 발휘하고 있는 넬리. 그런데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오늘 남편이 좀 늦으시네요. 예, 원래 좀 7시 반 맨날 들었는데요. 오늘 너무 늦었어요. 예. 왜 늦으실까요? 글쎄, 아, 술 먹을 때는 원래 좀 늦었는 것도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원래는 먹겠어요. 예. 남편분이 예. 술을 저기 내리 씨 만나고 네. 많이 부르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원래 좀 술 되게 많이 마셨는데요. 제가 원래 우리 신랑이 아, 술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반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것 때문에 어떨 때 좀 싸우는 것도 있었어요. 회식이 길어져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향하는 남편 태진 씨. 가요. 미안해, 술 먹어서. 알았지? 술 먹었어? 알았어, 안 먹게. 아무르. 아무르. 같이 먹자. 미안해, 아무르. 기분 좋아서 먹었어. 그래도. 그럼, 각서해. 뭐, 각서, 이 사람아. 술 안 먹는다는 거지. 어떤 각서? 금주? 어? 담배도 덜 안 피고. 술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먹는 거 맞죠?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러면 지켜야 돼요. 아무로 각서의 마무리로 사랑한다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연락 해줘야 되지. 나는 기다렸었어. 나 원래 남자들은 술 먹다 보면 연락 못해. 연락 미리 하고. 나도 기다리는 거 왜 안 오냐 걱정하는 거. 미안하다, 넬리. 그렇지? 알겠어요.
변한다 소리 그냥 꼭 약수만 지키면은